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상을 하나 든다면 그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말 예외가 없이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닮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도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을 닮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돈이 안 통한 데는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함도 닮아 있어요. 이 돈이 너무나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이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우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아주 주의하는 말씀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돈은 겸해서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섬길 수가 없고 뒤집어서 말하면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돈이 얼마나 중대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느 것도 이렇게 돈처럼 하나님과 맞상대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다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돈이 유일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돈에 대한 태도. 잘못하면 나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돈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위치, 마치 하나님처럼 내 인생 가운데 높아져 있는 그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섬길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존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 나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수단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돈은 내가 섬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대신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서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요청은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아마 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유산을 지금 분배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잘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유산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저 이 유산 좀 잘 받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은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내가 너의 재산을 분배하는 자로 세워진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의 내용에는 조금 꾸중을 하는, 좀 꾸짖는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좀 중대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은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나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셨던 분, 가장 좋은 것으로 대답해 주셨던 분이신데 오늘만큼은 특별히 꾸짖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이 질문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산을 챙겨주실 수 있으신 분, 즉 자신에게 재물을 주실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하면 예수님이 내게 돈을 주실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누가 나를 재산을 분배해 주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내게 재물 나눠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걸 원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재산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재산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분명 주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 그분은 단순히 내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 내 인생 가운데 단순히 내게 부족한 물질 조금을 채워주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소유를 조금 더 채워주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켜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뭐를 요청하는 거냐면은 너가 지금 나에게 물질, 조그만 소유를 요청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가 나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분이세요.
조그만 물질 채워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인생을 얼마만큼 바꿔주시는가. 우리가 많이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 인생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용돈 조금 탔으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들이요 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조그만 재산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온 우주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내 인생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내 인생이 그 아버지와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요, 내 인생의 사이즈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사장님께 말한 거예요. 사장님, 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만 원만 올려주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복의 친구, 만 원이 뭔가? 난 당신을 이 회사의 후계자로 세울 예정이네. 할렐루야. 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 나는 만 원 생각했는데, CEO.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의 부르심이라고요. 너는 나에게 지금 뭐를 구하고 있는 거냐? 그 재산 조금 구하고 있니? 나는 그런 정도를 주려고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 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온 존재이다. 할렐루야. 넌 닭이 아니야. 네. 이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닭 시리즈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자신을 닭으로 알고 있던 한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자신을 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모이를 먹다가 주인에게 불만을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모이를 좀 더 주세요. 저 옆에 있는 저 닭보다 두 배로 주세요. 저 닭이 제 모이를 자꾸 뺏어가요. 저 모이 좀 더 주세요. 네. 그때 주인이 그 독수리에게 말했습니다. 넌 닭이 아니야. 왜 넌 나에게 모이만을 기대하니? 넌 모이 먹고 살 존재가 아니야. 넌 독수리야. 난 널 독수리로 만들 거야. 넌 그때부터 모이를 먹지 않게 될 거야. 닭을 먹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이 영적인 부르심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잘한 것들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의 아들, 온 우주의 창조주의 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나를 너의 재산을 배분하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 소소한 것은 이제 그만 관심 가져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넓으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조심해서 뭘 하라고요? 모든 탐욕을 삼가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탐욕을 삼가라. 탐욕이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삼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 이어지는 문맥을 잘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해주시고 계신 것은 내 인생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그 탐욕을 삼가할 지어다. 왜냐하면 뭐는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죠? 뭐가요?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란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죠. 뭘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재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너가 가져야 할 것은 생명이란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재물의 넉넉한 그곳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다. 넌 생명을 가지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생명이란 어떤 생명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조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보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할 때 그때의 그 생명에 그 생명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영원한 생명은 나의 이 현실을 넘어서서 내 죽음을 넘어서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 없다고요? 재물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생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너희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럼 무슨 말이죠? 너희는 지금 죽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우리 인생이 나가면 우리 인생은 죽은 것과 같아요. 이걸 뭐래 또 비유해 볼 수 있냐면은 이것도 몇 번 제가 성경을 통해 비유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붙어 있다가 그 가지가 떨어지면 이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괜찮아 보여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닌 거죠. 지금 보기에는 잎이 붙어 있어도 지금 보기에는 파릇파릇해도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이와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지금 보기에는 별일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그 상태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릴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가지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양분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수분을 끌어올릴 뿌리를 갖지 못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걸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가지한테 걸음을 아무리 줘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지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가지에 무슨 치장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무슨 명품, 무슨 핸드백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온갖 비싼 다이아몬드를 그 가지에다가 붙여놓은들 그 가지가 살아나겠냐고요. 여러분 그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걸음도 아니고 이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줄기에 다시 붙는 것입니다. 다시 붙는 순간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는 탐심을 삼가라. 너희의 재물이 너희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란다. 생명,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 그분이 바로 생명이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또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란 예수님이 내게 주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 되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지가 줄기에 접붙여지는 것과 같아요. 가지가 줄기에 접붙여지는 순간 줄기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생명이 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주님께 내가 붙어야 한다는 걸,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떨어졌던 줄기가, 떨어졌던 가지가 줄기에 붙는 순간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가지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가지는 풍성해지기 시작하듯이 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명 대신 주님께 다시 접붙여지는 그 순간 그분으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할 때 나의 죽어가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어가던 영과 혼과 육이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정말 유명한 비유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짧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유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한절 한절씩 함께 보기를 원해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즉, 이 사람처럼 안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해주는 하는 일 중에 우리 첫 번째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곡식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 곡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이 말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곡식. 18절 보시면 내 모든 곡식. 19절 보시면 내 영혼.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시면은 내 자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영어로 하면 my. 한글로 하면 내. 내 곡식, 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 그가 그의 곡식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실패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는요 어떤 것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을 내가 얻게 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내 힘으로 얻어야, 내 능력으로 얻어야 이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볼 때 이 부자가 하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내 곡식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곡식을 얻기까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곡식을 얻은 것이니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인가요? 실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햇볕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대답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 씨가 땅에서 자라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제일 결정적인 것. 이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서요. 이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식물이 나오고 곡식이 맺혀요. 그 씨앗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돈 굳이 아무리 따져봐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사람이 이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맺혀지는 데까지 한 게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햇볕도 안 비쳤고 비도 안 내렸고 땅도 안 만들었고 이 씨앗도 안 만들었고 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를 했다고 지금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따져보면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 부자가 알았더라면 이 곡식을 얻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곡식을 얻었을 때 이 곡식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고민이구나. 이걸 어디다 쌓아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정말 내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점수를 잘 받으셨나요? 그 점수가 내 점수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점수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건 내가 공부해서 받은 점수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공부했는데. 당신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뇌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혹시 머리 좋으신가요? 여러분,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뇌를 디자인하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건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너무나 이쁘다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셨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상태예요. 내 곡식이거든요, 이건. 내가 만든 거고 내가 확보한 내 곡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드니까 창고도 지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킬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비유 속에 깔려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여기면 내 인생은 언제나 불안한 것입니다. 혹시 불안하신가요?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걸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신가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시험을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가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으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AS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을 향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생각과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18절 말씀을 보시죠. 보시면은 17절에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그는 일단 곡식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왜 곡식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안 쌓아도 되잖아요. 그냥 딴 사람한테 그냥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도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저축을 해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축 그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축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을 내 거라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서 창고에 자꾸만 쌓아놔요.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창고에 뭔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은 정말 평안하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 평안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쌓으면 많이 불안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쌓아놓은 것을 지킬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오늘 밤에 도둑이 될지 내일 도둑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쌓은 것이 많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쌓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합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고 쌓고 창고 더 크게 만들고 내게 있는 거 그냥 다 쌓아놓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던 그런 구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고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오늘부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창고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게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요, 절대 못 나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영적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냐면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쌓아두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여러분, 쌓아두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인생, 쌓아두는 인생,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두는 인생과 나누는 인생 가운데 어느 쪽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나누는 인생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축복의 통로로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나누는 인생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동료들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인생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면 그 축복을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인생으로의 부르심, 복덩어리 인생으로의 부르심.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야. 할렐루야. 믿음을 품으세요.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옆 사람 힘들어하시니까 앞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복덩어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복덩어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복덩어리. 그 복을 주라는 겁니다. 통로의 인생이에요. 강물 같은 인생.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강물이 채워집니다. 한강 보셨죠? 한강은 언제나 똑같아 보여도 같은 게 아니에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본 그 물은 벌써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흘러가면 새로운 물이 오는 것입니다. 흘러가면 새로운 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을 기대하세요? 흘러보내야 돼요. 안 흘러보내면 새로운 물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복을 기대하십니까? 대답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복이 올까요? 지금 있는 걸 줘버리세요. 그러면 새로운 복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복이 올 것입니다. 쏟아부어집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새로 채워주시는 복이 더 크고 놀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면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화요성년 집회 때 한번 나눴던 간증이긴 한데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학부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예배팀이 있었는데 예배팀이 한 팀밖에 없었고요. 교역자를 여러분이 돼보시면 아시는데 예배팀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느껴져요. 예배팀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근데 건반도 두 명, 드럼 한 명, 뭐 이렇게 세션마다 이렇게 한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빠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뭐 드럼이 빠지면 드럼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건반 그분이 뭐 교회로 옮겼다. 그럼 다음 주부터 건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아시겠죠. 처음 교육자 시작하던 또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한 선배 교육자님이 해외로 비전교회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저희처럼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에서 그 한 명씩밖에 없는 세션 중에서 메인 건반과 드럼을 콜링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그 놀랍게도 대책 없이 그 친구들이 또 다 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겠죠. 제 정말 마음이 진짜 정말 진심으로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뭐 이미 벌어진 것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보내기로. 물론 내가 안 보내기로 해도 뭐 가긴 갈 거였기 때문에 뭐 좋게 마음을 먹어야죠.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냈죠. 할렐루야. 예. 그 두 친구가 간 곳은 밴쿠버입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근데 말이죠. 아, 제가 지금 저희 선배님을 지금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갔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갔는데 우리 공동체 예배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새 가족들이 오는데 밴드를 할 수 있는 세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저희 팀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밴드가 두 팀이었어요. 밴드가 두 개인 공동체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두 개였어요. 두 개뿐만 아니라 후보도 쫙 줄 서 있어. 건반하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메인 밴드, 메인 건반 한 명 보냈더니 건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예. 인도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인도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부어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우리 선배님에게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주면 받게 될 것입니다. 주면 놀랍게 받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뭐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로가 되십시오. 절대로 막힌 벽이 되지 마세요. 막다른 골목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 새로운 곳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물 같은 인생이 되세요. 사해 같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사해는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강물 같은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 이 사람처럼 이렇게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안전하게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19절 말씀에서 먼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좀먹고 녹슬고 못쓸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요. 벌레가 먹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땅에 쌓아둔 것은 이 땅을 떠날 때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놓고 갑니다. 이거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100억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해답은 뭐냐면은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는 조금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 내가 이 땅에서 했는데 그것이 저 하늘에서 효력이 있는 것 어떤 거죠? 그것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늘에 계신 분 또 누가 있죠? 내가 천국 갔을 때 누구 만날까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하지만 저 하늘에 쌓이는 것은 또 뭘까요? 이것은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늘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소유들이 되기를,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은 영원할 거예요. 함께 1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창고에다가 쌓아놓고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19절 말씀에서 먼저 눈에 띄는 한 단어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짧은 이 비유 속에서 내, 즉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주 중심되는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내 거라는 거죠. 내 영혼도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영혼도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평강의 시작점이에요. 내 인생의 평강이 없는 이유는 내 영혼을 내 거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할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걸.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자,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이 영혼에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해답,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 해 쓸 물건, 그리고 쉬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쉬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이 설정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먹고 쉬고 마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늙음악하게 돈을 많이 모아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좋은데 여행 다니면서 먹고 쉬고 마시고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좋은 거 마시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자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게 대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이 목적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나의 인생보다는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드린다면 내 젊음을 바쳐야 한다면 내 젊음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몸을 써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라면 내 생명보다 내 몸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되겠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나의 인생이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 나의 인생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만약 먹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더 좋은 음식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뷔페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내 인생을 쏟아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쏟아넣어서 그래서 내가 얻을 그 목적은 내 인생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몸이 이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위해서 내 몸을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있어야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거 있어야 될 줄 알아서 내가 채워줄 테니 너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먼저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뀔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너에게 와서 너의 영혼을 찾아간다면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온 몸을 보시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 내 몸이 내 것이라면 내 몸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지장이 없는 팔다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심장이 그러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심장을 멈췄다 가게 했다, 멈췄다 가게 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그냥 뛰는 거예요. 내가 안 원한다고 안 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한번 원하지 않아 보세요. 심장아, 그만 뛰어라. 근데 심장이 순종을 안 해요. 이 심장이 순종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심장이 왜 계속 뛸까요? 난 안 원하는데 왜 뛰죠?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드리세요. 던지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까지 내 생명이 연장될지 되지 않을지도 실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1년, 10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그래서 실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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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의미를 가질까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지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인생의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아멘.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걸 날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정말 놀랍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네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너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를 바란다. 말씀 속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불안과 초조함을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초조했는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는 쓰질 않아요. 얻는 것마다 전부 다 창고에 모아놔요. 다 모아야 그래야 인생이 평안할 거라 생각했으나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제 그런 인생 그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너의 인생을 너의 것으로 여기며, 왜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며, 왜 너가 너의 미래를 그렇게 애써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가 힘쓰고 애쓴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오늘 내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소원해요. 아버지,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들, 우리 그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우리 주님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 창고를 만들고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쌓아도 내 불안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 내 인생을 의탁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으로, 이제는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 하나님께 맡길 지어다. 아버지, 주의 그 능하신 손에 나의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소서.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